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에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제 긴 경고의 끝에 드디어 애굽의 일곱 번째 재앙이 실행됩니다. 애굽은 이제 청둥 번개와 또 우박으로 인해 전역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는 그래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모두 죽거나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우박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하게 내렸고 애굽이 생긴 이후 이렇게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박으로 온 애굽 땅에 밭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쳤고 또 밭에 있는 모든 채소도 들에 있는 모든 나무도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들에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순종하는 자만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내리신 우박재앙의 피해와 공포가 또 얼마나 컸던지 바로는 즉시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고 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고백하며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지금 바로의 고백을 보면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회개는 거짓이고 또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러한 기적을 보여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바로의 요청대로 우박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와 같이 가슴을 찢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과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문제 앞에 서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보지 못했던 우박 재앙 앞에서도 32절을 보면
밀과 귀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우박으로 인해 모든 농작물을 멸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엄밀하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 아니라 재앙이 그치자마자 마음을 돌이켜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속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광팍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바로는 어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전히 죄의 속성에 붙들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처럼 죄의 속성을 우리가 쉽게 끊어버리고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신앙은 언젠가 돌이켜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불과 우레와 우박으로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그들에게 양식을 남겨두시고 또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 고백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심판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십시오. 또한 심판 중에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 하루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간의 교만함과 죄성을 또 바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단순히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